핫 힛 핫 하하 히 하하 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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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쿠 제공들 안녕 JJ입니다. 자, JJ가 오늘 리뷰해볼 음식은 여러분 컵라면 아시죠? 컵라면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컵라면이 보통 1인분이 한 요만하잖아요. 그래서 하나 먹으면 살짝 또 배가 고파. 나만 그래? 다 그럴 것 같은데? 컵라면 하나 먹으면 배불러 자기는? 아무튼 양이 좀 작아서 항상 누구를 위한 1인분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니 글쎄 이런 초대형 컵라면이 있더라고요. 얼마나냐? 와 이거 빠지지도 않아. 짜잔! 이름하여 초대형 컵라면 지금부터 먹어보겠습니다. JJTV. 자 그렇습니다. 오늘 먹어볼 거는 컵라면인데 대왕 컵라면. 제품명은 페타맥스 초대형 라면이라고 하고 세 가지 맛이 있어요. 간장라면, 매운 미소라면, 그리고 비벼먹는 야끼소바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를 해온 거는 솔직히 간장라면은 좀 슴슴할 것 같아서 매운 미소라면이랑 야끼소바 짜잔 준비를 해왔습니다. 야끼소바 맛있는데 일단은 박스에 칼로리가 써있는데 매운 미소라면은 4197칼로리 무려 4197. 자 그리고 요거는 4184칼로리. 잠깐만 1일 성인 남성의 권장 칼로리가 한 2000칼로리 정도 되지 않나요? 아닌가? 그 이상인가? 하루 동안 섭취해야 될 칼로리가 아니고 무려 이틀 정도 섭취해야 될 칼로리가 이 라면 하나에 들었다! 아 어마무시합니다. 칼로리만큼이나 무시무시한 가격을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상자에 제가 직구매로 15,800원! 이야 라면이 15,800원! 근데 그만큼 비싸고 여러 명이서 먹으면은 뽕을 뽑으면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건 배송비가 6,800원!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짜자잔! 짜자잔! 우와 뭐 이거 세수대야요! 근데 여러분 이 네모난 형태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더욱 익숙한 건 이거죠? 도시락! 도시락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와 용기의 차이가 4개가 이렇게 들어갈 것 같아. 이렇게 들어갈 것 같아. 들어가고도 더 높이도 높아. 아무튼 칼로리 비교를 대충 해보자면은 도시락 컵라면은 395칼로리래요 10배야 10배. 이게 원래 브랜드 라면이 있는데 그 1인분에 7.9배가 들었다고 하거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신기해서 일단 사와봤고 이 두 개 중에 오늘 하나를 먹어보도록 할 건데 JJ가 아무리 먹방 유튜버라지만 이거를 혼자 먹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해서 특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JJ 마누라입니다. 우리 마나님이 드시고 싶은 걸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 드시고 싶으세요? 이거 야끼소바? 근데 이것도 나랑 이것도 나중에 먹고 싶어? 나 혼자 먹으면 안 돼? 이거 혼자 먹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해서 같이 먹어야 돼? 자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큰 컵라면 용기 안에는 컵라면이 어떻게 들어있을지. 아 여러분 이게 보니까 이게 면이 한 개 대빵만하게 딱 들어있으면 되게 재밌었을 텐데 나눠져서 들어있어. 요게 조금 짜치네. 요런 식으로 4등분이 돼서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1인분 컵라면을 큰 버전을 4개를 넣어놓은 게 아닌가. 와 이런 일가스프가 이게 되게 큰 거거든요. 자 일반적인 그냥 도시락 와 사이즈가 겁나 큰데 중요한 거는 이게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를 다 넣고 비벼야 된다. 건더기 스프도 뭐 한 주먹씩 들어가 있어 이렇게 두 개. 우와 엄청 크네요. 아유 유뚠뚠님 3,000원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엄청 크네요. 여보 이리 와봐. 어? 반띵이라니까. 여보가 2,000원 가져. 알았어. 깐부잖아. 여러분 후원하지 마세요. 아유 2,000원 또 자 바꿔. 아이 우리 유뚱뚱님 감사합니다. 저 떼줄게요. 꽃지. 아유 감사드립니다. JK님. 아이 아 나 이거 아니 잔돈이 없어요 여러분. 자 자기야 기다려봐. 일단 가져가시고요. 부부 사이라도 동계산은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면을 꺼내서 한번 양을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 세 개 네 개. 자 도시락은 사이즈가 요만해요. 근데 얘는 두께가 일단 얘보다 두꺼우면서 사이즈는 또 비슷해. 중요한 거는 요만한 덩이만큼 이 가루를 모으면은 지금 한 조각 더 나와. 그러니까 육개장 같은 얇은 면발인데 생으로 먹을 때 좀 더 고소한 느낌이 있어. 라면땅 같아 이거는. 자 건더기 스프가 거의 다 양배추 풀떼기 그 말려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 그 아시죠? 그 약간 토끼 사료 같은 거 콩고기라고. 아우 익혀서 먹으세요 이런 건. 이렇게 해서
건더기 스프만 지금 거의 두 주먹이에요, 두 주먹. 얘네를 다 집어넣습니다. 이게 야끼소바라서 다 열면 안 된대요. 얘네는 후리카게입니다. 여기에 참깨랑 김민지 해초 그 말려놓은 그거랑 밑에는 의문의 가루가 이렇게 있고 요게 또 이렇게 세 개나 들어있습니다. 건더기 스프랑 면을 다 넣었으니까 물을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로 다 안 되는 거 아니? 지금 이게 1.8리터인가 그런데? 야, 물이 엄청 들어갑니다, 여러분. 1.8리터 정도 되는 물이 싹 다 들어갔다. 잠시 후. 라면 꼬들파인가요? 푸기경하는 파인가요? 저는 꼬들이에요. 꼬들이라서 지금 되게 민감해가지고 일단은 섞어볼게요. 와, 이거. 야, 이거 들었다 놨다 하는 것도 일이야. 같이 해주세요, 여보. 지금 돈 반 나눠 가셨으니까. 요 정도 일은 하셔야 됩니다. 이거 다 섞으려면은 진짜 팔 운동이 될 정도예요. 와, 양이 진짜 뭐 어마어마하다. 버리고 올게요. 또 잠시 후. 와, 씨. 뿌니까 이거 장난이 아니네? 다 못 먹겠는데, 진짜? 자, 그리고 간장을 하나, 둘, 셋 하면 넣는 거예요. 자, 하나, 셋. 와, 이거 또 비비는 것도 기다려봐. 아직 밑에 게 다 안 비벼졌어요. 이거 장갑 끼고선 이렇게 비벼야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이 스프들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뿌려. 이게 무슨 가루지? 아, 후추. 모르게 진짜 기침난다 이거. 너 여기서 도해먹을 하면 안 돼요. 맛있게 드세요. 약간 좀 퍽퍽하죠? 응. 그래서 내가 면수를 챙겨놨어요. 면수를 좀 살짝 뿌려주겠습니다. 너무 퍽퍽해 지금. 거의 짜파게티 띵띵 뿌려가지고 물기 하나도 없는 거 그런 거 먹는 것 같아요. 맛은 무슨 맛이냐면요, 야끼소바 맛이에요. 일본에서 판매하는 그냥 야끼소바 맛입니다. 뭐 다른 맛이라고 표현할 것도 없고 맛은 있는데 마요네즈가 안 들어가서 좀 슴슴한 느낌이 있네. 양 많은 야끼소바 정답입니다. 과연 JJ와 JJ의 와이프는 이거를 둘이서 다 먹을 수 있을까? 그걸 포인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둘 다 저녁을 지금 안 먹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굉장히 맛있어, 그쵸? 근데 여기 마요네즈가 들어가면은 더 맛있을 것 같죠? 왜냐면은 처음부터 마요네즈 넣고 비벼 먹으면은 본연의 맛은 왜 안 봤냐 임마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초고추장 갔다가 한번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건이 또 일어나기 때문에 본연의 맛부터 받고 마요네즈 갖고 올게요. 일단 일반 마요네즈를 싹 넣고, 일반 마요네즈만 먹으면은 살찌는 것 같으니까 콜레스테롤을 없는 마요, 논콜 마요인가 보시기, 그것도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묽어 일반보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제인이 혼자 충분해 보인다는 거는 제 눈이 이상할 거냐고요? 저 혼자 이게 안 되지 않을까, 자기야? 돼. 아, 돼? 응. 아니, 우리 가끔 배 진짜 고플 때 짜파게티 끓여 먹잖아. 응. 그때 그 양이 이 정도는 돼. 얼마나 처먹는 게야? 조용히 해,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누가 얘기하라 그랬어, 내가 그런 거. 응? 아, 이거 부부 사기단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어, 이거. 마요네즈에다 면수 추가. 훨씬 촉촉해. 훨씬 맛있어요, 여러분. 마요네즈 일본 언니라고 한 거구나. 원래 일본 야끼소바에 마요네즈 들어가 있는 게 많잖아요. 그 UFO도 그렇고. 아, 근데 야끼소바에는 살찌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마요네즈 국룰이야. 아, 김치는 뭔데 잘 어울리지? 왜 김치는 모든 면에 잘 어울리는 걸까? 짜장면도 김치 맛있어. 이렇게 해서. 빨리 먹어야 안 불는다고? 근데 여러분들 먹다가 다 불겠네는 맞는 말인 것 같은 게,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최소한 5명에서 먹어야지 라면 불기 전에 다 먹지. 근데 아무래도 양이 많으니까 김치 없이 계속 먹으면은 살짝 좀 물려요. 약간 그거지, 그냥 이렇게 한 젓가락 딱 듬뿍 먹어주고 이제 김치 껴가지고 딱 한 젓가락 먹어주고. 만두야, 안 돼. 만두야, 안 돼. 한 젓가락이 라면 반 개 같다고요? 근데 솔직하게 얘기할까요? 크기 큰 거 말고는 특별한 거 없어. 이게 다 내 거야? 응.
아니 너무 많이 남았어. 아니 그렇게 먹었는데도 이렇게 많이 남았어. JJ님 배 어느 정도 찼냐고요? 아 나 오늘 근데 저녁을 안 먹어가지고 배가 지금 많이 고픈 상태라서 아직은 뭐 몇 프로 찼다 얘기하기 좀 힘듭네요. 저녁 먹긴 먹었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배불렀을 만큼. 내가 저녁을 먹었다고? 저 보니까 반토막 나 있더만. 맛만 봤죠. 반토막 나 있다고 내가 진짜. 아니 와이프가 볶음밥을 만들어줬어요. 촬영하느라 아까 바빴거든. 그래가지고 만들어놨네? 어 자기가 만들었어? 그런 다음에 맛을 봤어요. 근데 뭐 많이 먹었다고 지금. 프라이팬 이만큼 했는데 반토막 나 있어요. 그러고 지금 저녁 안 먹었다고 했는데 이거 다 먹고 있어요. 맛만 봤다니까. 이게 야. 여러분 제가 반을 먹었어? 아니야 맛만 봤다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맛보고 싶은 강아지 하나 있습니다. 맛보고 싶어하는 강아지 하나 있네요 여기. 제가 이걸 먹는데 너무 아무렇지도 않고 편안해 보인다. 잘못 보신 거예요. 아 너무 더부룩하고 너무 배부른걸? 이게 뻔뻔할 수가 있어. 아 더 이상 못 먹겠다. 네 이놈 하늘이 무섭다 그냥. 나 그거에다가 김치 한 조각만 올려서 한 숟가락만 주면 안 돼? 부스러기? 그래요? 제일 싫다는 말이지. 아니야. 그래요. 이게 맛있어. 이게 라면이 지금 이제 젓가락으로 안 집혀. 이게 다 빠스레기예요. 아까 그 부서진 거 보셨죠, 여러분? 응. 근데 여보, 나랑 이렇게 살다 보면은 식비가 많이 나가는 편입니까? 아. 근데 여러분 그건 진짜 좋아요. 음식점에 갔을 때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으면 다 시키면 돼요. 그래도 안 남아요. 안 남아요. 가끔 식당에서 물어봐요. 아주머니 한 명 더 오세요? 그러면 네. 아니요. 저희 둘이 먹을 건데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멀쩡한데 살짝 물려하는 것 같아. 좀 질려. 김치도 계속 먹으면 물려. 아이 고사장님 또 5,000원 동안 감사합니다. 자기야 후식 뭐 먹을래요? 아이스크림 그래요. 잘 먹었습니다. 바로 그 멈추면 안 돼 그쵸? 아이스크림 먹자. 지금 그렇게 많이 안 먹어서 배 많이 안 나왔잖아 지금.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끝나는 대왕컵라면을 먹어봤습니다. 먹어보니까 라면이 한 7개, 8개 정도 분량 되는 것 같고 맛있네요. 맛있는데 짬짜면 그릇처럼 돼 있어서 맛이 두 가지가 있었으면 좋겠어. 아닌가? 여러 명이서 먹으면 상관없을래나? 혼자서 보통 이걸 다 안 먹나? 아무튼 잘 먹었습니다. 제군들 안녕히 계시게.